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서미술관에서 기획한 이번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미술사를 연구하는 연구자 윤진영이라고 합니다. 옛 그림과 옛 기록을 보면서 연구하는 이 미술사는 참 매력적인 연구 분야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남겨놓은 유물을 갖고 그 유물의 미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또 그것을 낳은 시대의 역사를 이리저리 연구하는 일이 제가 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연구한 것을 대중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게 된 것도 개인적으로 무엇보다 보람있고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주제는 궁중회화입니다. 궁중에서 제작하고 궁중에서 소비했던 그림들을 궁중회화라고 부르죠. 특히 이 도화서에 있던 전문 화원들이 그림을 그렸고요. 제작 목적과 용도 또 향유층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궁중에서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림과 또 궁궐 밖으로 민관과 소통했던 그림 이 두 종류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궁궐에서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림이 무엇일까요? 예. 왕의 모습을 그린 의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민간과 소통했던 그림은 궁궐의 공간을 장식했던 궁중 장식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우리 왕의 역할을 했던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주 그 캐스팅을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옛날 임금님, 왕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의진으로 들어가야 그 실상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의진이라고 하는 건요, 왕의 모습을 그린 초상화를 뜻하죠. 임금 어자에 참 진자를 쓰는데 이 진이라는 것은 초상화를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뭐 진용, 수용 등등의 용어가 있습니다만 숙종 임금 때 1713년 의진을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하자 이렇게 되어서 그 이후부터 의진이라는 용어가 자주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 의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이 의진을 이제 모시고 봉환하는 공간이죠. 진전이라고 합니다. 의진을 모시는 전용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진전에서는 이제 의진을 모시고 정기적으로 제사들을 지내는 공간으로 활용이 되었고요. 우리 조선왕조의 진전은 임진왜란 때 많이 무너지고 파손되었습니다. 그것을 숙종 임금 때부터 본격적으로 정비하고 관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경복궁을 비롯한 궁궐 안팎에 이 진전들이 이제 새롭게 증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태조 임금을 모셨던 진전은 서울과 전국의 옛 도읍지 등에 설치해서 의진을 봉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권이 지방으로까지 골고루 미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들이 이 태조의 진전이 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우리 고구려, 고려, 신라의 고도 지역에도 태조 진전을 모셨고 태조가 태어나신 함경도 영흥 또 전주 이시의 본향이라고 하는 전주에도 진전을 이렇게 설치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조선왕조의 의진은 가장 마지막에 이제 통합 이렇게 보존되었던 것이 1921년에 지은 신선원전인데요. 여기에는 11분 임금의 의진이 봉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임진왜란 이전 임금들은 거의 안 계십니다. 태조, 세조를 제외하고요. 임진왜란 때 물론 궁궐이 불타면서 많은 의진들이 사라졌다고 봅니다. 임진왜란 이전엔 어떤 의진들이 있었을까? 이 궁금증을 좀 풀어주는 게 이제 지금 보시는 자료인데요. 1548년 홍섬이라는 분이 경복궁 선원전에 들어갔더니 이런 의진들이 있더라라고 이제 기록을 남겨놓은 것이 있는데요. 그걸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태조 임금은 의진이 26점이나 있었고요.
태종, 세종, 세조께서 한 점씩, 그리고 덕종이라고 해서 성종의 아버지입니다. 추존왕 덕종으로 이제 책봉이 되셨는데 그분 의진과 성종, 중종, 인종 의진이 한 점씩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왕이 반드시 의진을 그렸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태조, 태종, 세종께서는 도사라고 해서 살아계실 때 화가가 직접 왕을 뵙고 그린 그림들이고요. 그 다음에 덕종 이후로는 추사라고 해서 돌아가신 뒤에 의진을 그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때 이 화원들의 실력이 좀 좋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려놓아도 왕들이 나를 닮았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의진을 그리지 마라 뭐 이렇게 이제 유언도 남긴 분이 계신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의진을 안 남길 수 없으니까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저렇게 제작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 의진들은 이제 임진왜란 때 다 이제 소실되어서 남아있지가 않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 이 의진들을 어떻게 제작했는가 하는 것부터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의진 제작 실물을 담당하는 관청을 설치하죠. 도감을 설치하고.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화원의 선발. 의진의 성패는 누가 그리느냐, 화원이 누구냐에 좌우된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도와서 화원과 지방에서 이름난 화사들도 불러올려가지고 기회를 주게 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죠. 의진 화사가 된다는 건 이 화원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도화서에 근무하는 화원과 지방 출신 화원들을 불러서 시험을 보게 하는 거죠. 취재라고 하는 테스트를 거쳐서 화가를 선발을 합니다. 이 화원들은 기본적으로 중인 신분이지만 의진 하나 잘 그리고 나면 지방관 등으로 관직에 임명이 됩니다. 아주 파격적인 신분과 지위 상승의 기회죠. 그래서 모든 화원의 로망이 의진 화사로 선발되는 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의진 화사도 세 가지 등급이 있는데요. 주관 화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왕의 얼굴을 전담해서 그리고, 동참 화사는 왕의 신체, 의복, 권룡포 이런 것들을 그렸고, 수종 화사는 이제 배경을 그렸던. 그러니까 이 의진 화사도 사실은 이 등급이 나누어졌고 분업적으로 역할이 나누어져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1688년에 태조 의진을 베껴 그리는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이제 화원들을 불러 모아서 테스트를 거치는데 그 시험 문제가 뭐냐 하면 왕을 직접 그릴 수가 없으니까요. 유순정이라고 하는 분의 공신 초상을 걸어놓고 상반신을 그려라 하는 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유순정 공신 초상화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1623년에 그린 건데요. 저게 시험 문제고 저걸 보고 그리게 한 것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오른쪽입니다. 답안이죠. 답안. 예. 그래서 저 정도 그리면 의진 화사로 이제 선발이 되었고 잘 그린 그림으로 평가를 받았던 것이죠. 근데 그 오른쪽 그림 왼쪽편에 글씨가 적혀져 있죠. 이 사람으로 그림을 그리게 하라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름을 적어서 저렇게 가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종이를 펴보았더니 윤상익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오른쪽 답안의 주인공은 윤상익, 나이 30살에 아주 젊은 실력이 뛰어난 화원 화가가 저 그림을 그려서 이제 태조 의진을 모사할 화원으로 선발이 되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발된 화원이 뭘 하냐 하면 이제 왕을 모시고 왕의 얼굴을 보면서 초본을 제작합니다. 밑그림이라고 하죠. 스케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수정하고 고쳐가면서 그리는 과정이죠. 가장 힘든 과정입니다. 왕이 조금 이렇게 움직이셔도 뭐 움직이지 마세요 말하기도 좀 힘들었고, 그렇다고 또 대충 그리면 그림이 또 닮지 않으니까 가장 힘든 순간이 이 얼굴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봉심이라는 과정이 있는데요. 의진은 화원이 그리지만 화원에게 전부 맡기질 않았습니다. 왕과 대신들이 참여해서
초본을 놓고 토론을 벌이죠. 어디를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어디를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리고 나서 발견될 문제점들을 미리 지적해서 고쳐낼 수 있도록 하는 아주 합리적인 그 방법이죠. 그래서 이것저것 고쳐라 하는 것들을 이제 화원이 밑그림에 이제 고치면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 초본이 완성이 되면 이제 이렇게 우리 마지막 화원 김은호 화백이 의진을 그리는 장면입니다. 저렇게 이제 채색을 해서 의진을 완성하게 됩니다. 의진 제작이 끝나면 그 의진 제작의 모든 과정을 의궤라고 하는 책에 기록을 합니다. 저기에 들어갔던 물품, 인력, 비용, 또 일정별 어떤 내용들, 관청 간에 주고받았던 공문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죠. 의진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의궤에 낱낱이 기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현존하는 의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태조 의진입니다. 태조 의진은 저 전주에 가면 경기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가면 만나뵐 수가 있습니다. 저 경기전 건물은 1410년, 그러니까 한 610년 전에 최초로 만들어졌는데요. 정유재란 때 불타서 소실되었습니다. 그 이후 1614년에 다시 중건을 해서 한 400년 넘은 유서 깊은 건물이죠. 그런데 예.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게 태조 의진입니다. 태조께서 살았을 때 그린 그림을 1872년에 똑같이 베껴 그렸습니다. 의진을 베껴 그리는 것을 우리가 이모본이라고 하는데요. 세월이 지나서 낡고 박락되고 변색된 그림들은 어떻게 과학적으로 보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새로 그려서 그 다음 세대로 전해주는 것. 이걸 우리가 이모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가짜를 만들려고 베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 전해주기 위해서 똑같이 베껴 그리는 예, 그림입니다. 오른쪽이 태조의 용한 얼굴이죠. 여러분들 태조 이성계 태조의 얼굴을 지금 가장 상세히 보실 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눈 위에 뭐 혹이 있다든지 눈가에 주름 같은 거 하나 빠뜨리지 않고 철저히 정확히 그렸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주에 있던 의진은 임진왜란 초기에 성주, 충주, 서울에 있던 이 4대 서고라고 하죠.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주도 이 왜구들의 어떤 침략이 예상이 되니까 이 전주에 있던 양반과 유지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 전주에는 또 우리 조선왕조 실록이 있었습니다. 서고가 있었으니까요. 이 실록과 의진을 저렇게 이제 상자에 포장을 해가지고 내장산에 있는 인적이 미치기 힘든 동굴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잘 지켜낸 거죠. 근데 이 내장산도 위태롭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제 바닷가로 해서 정읍을 떠나서 아산, 강화도, 저 북한의 묘향산 보현사까지 실록과 의진을 옮겨서 보관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임진왜란이 끝날 무렵 무사히 이제 서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대단한 그 역사적인 업적입니다. 저때 아마 실록이 소실되었다면 우리 임진왜란 이전 역사는 조선왕조 실록이 남아있을 수가 없고요. 태조 의진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저런 우여곡절 끝에 지켰던 태조 의진은 1872년에 이렇게 모사가 되면서 아주 단정하고 맑은 그림으로 또 우리와 함께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조 의진이 저 북한 영흥 선원전이라는 곳에 또 한 점이 있었다는 걸 일제강점기 때 찍은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 의진은 1398년 태조께서 57세 때 봉안을 했던 것인데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도 여러 위기를 넘기면서 잘 지켜내었습니다. 그런데 1837년에 저 공간에 도둑이 들어가지고요. 도둑이 뭘 훔쳤냐 하면 여러 가지 제기들이 있죠. 은, 제기, 이 귀한 것들을 훔쳐가지고 가다가 저 의진을 툭 건드렸는데 의진이 그만 바닥에 떨어지면서 33조각으로 쪼개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400년 넘은 의진은 이 물감이나 비단 같은 것들이 거의 돌처럼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라서 의진이 뭐 완전히 파손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급히 서울로 이송해가지고 똑같이 베껴 그려가지고 다시 봉안을 했습니다. 그 봉안한 의진을 찍은 것이
바로 이 흑백 사진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계신 태조와 경기전에 있는 태조를 이렇게 비교해 봤더니 아주 영흥에 있던 의진이 훨씬 더 젊을 때 그렸던 얼굴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수염도 검고 이 광대뼈나 어떤 골격이 더 젊은 시절의 어떤 모습이란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분은 직접 볼 수 있지만 한 분은 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또 태조 의진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우리 조선 후기 문예군주라고 부르는 영조 의진이죠. 조금 손상이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1744년에 영조 임금을 보고 화가가 그린 것인데요. 1900년에 다시 베껴 그린 것입니다. 원본은 없고 1900년에 모사한 그림만 남아있는데요. 그림을 보면 아주 정밀하게 잘 그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영조 임금은 이 의진이 제일 마음에 든다 그러셨대요. 왜냐하면 자기의 성격, 자기의 스타일, 자기의 분위기가 잘 드러난 그림이다. 이렇게 해서 아주 그 아꼈던 의진이라고 합니다. 53세 때 그린 걸로 파악이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은 이 영조께서 21살 때 연인군 왕자로 계실 때 그린 그림이고요. 오른쪽은 철종 의진인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의진이 화재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좀 참담한 모습으로 지금 불탄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조께서는 왕자 시절에도 그 숱한 당장의 틈바구니 속에서 처신을 잘 하셔가지고 이제 결국 왕위에 오르시게 되는데 굉장히 용의주도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철종 의진을 보면 의진이 왼쪽에 불탔죠. 그런데 오른쪽에 글씨가 보이죠. 표제가 적혀 있어서 철종 임금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인군께서는 반대로 오른쪽에서 불이 탔는데 이걸 예측이라도 했듯이 왼쪽 상단에 표제를 적어놨죠. 그래서 우리가 영인군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용의주도하신가 하는 걸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얼굴을 이렇게 확대해 보니까 왼쪽은 21살 때 아주 조신한 표정의 청년입니다. 그죠? 이 두 그림 사이에는 30년의 간격이 있고요. 전혀 다른 화가가 그린 것입니다. 근데 저 청년이 30년 뒤에 아주 노련한 이 정치가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다른 화가지만 얼굴에 공통점이 있죠. 저 코의 어떤 콧날의 각도라든지 눈매라든지 이런 것들은 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조께서 이 의진을 왜 그렸냐 하면 영조의 어머니가 숙빈 최씨죠. 지금 칠궁이라고 하는 곳에 육상궁이라고 하는 사당을 모셔가지고 영조가 어머니 계신 그 사당을 자주 방문합니다. 그 사당 옆에 지금 보시는 냉천정이라는 건물을 지어서 어머니가 생각날 때마다 저곳을 찾아서 향도 피우고 옛날 일도 추억하고 눈물도 흘리고 어머니를 기억했던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바빠서 어머니 사당에 자주 못 올 때 어머니께서 적적하실까 봐 이 의진을 그려서 저기에 봉안하겠다라고 해서 저 냉천정에 봉안하기 위해서 그렸던 의진이다 이렇게 파악이 되는 거죠. 우리 역대 조선시대 임금들 중에서 가장 지극한 효성의 행적을 남기신 분이 영조 임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철종 임금께서는 아이고 입에 좀 이렇게 화재 때 화상을 많이 당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놀라서 눈이 동그래지신 것 같은데 원래 저런 모습이었고요. 아주 사실적으로 잘 그린 그림입니다. 1861년에 그렸고요. 한 일주일 만에 그렸습니다. 아주 놀라운 집중력이 있는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유원이라고 하는 그 관료가 의진을 보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군복본 의진이 여러 의진 중에서 가장 핍진하게 잘 그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진을 배우니 대궐의 난간에서 임금의 말씀을 듣는 듯합니다. 정말 그 실제감과 실존감이 물씬 와닿는 잘 그려진 의진입니다. 이렇게 이제 찬사의 말씀을 남겼던 기록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그 고종 의진입니다. 얼굴을 보시면요. 눈을 보시면 이 카메라가 반짝했던 조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 사진과 또 전통적인 초상화 화법을 접목시켜서 그렸던 아마 우리 구한말 최용신이라는 이 화가가 그린 걸로 추정이 됩니다만 전통기법과 사진을 활용한 새로운 어떤 초상화의 전통을 모색했던 그런 과정에 있던 의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앞쪽에 세조 의진을 하나 보았었죠. 이 세조 의진은 다행히 그리고 나서 경복궁에도 있었지만 세조의 그 왕릉이 광릉입니다. 광릉 옆에 봉선사라는 절에 또 의진을 하나 봉안을 했습니다. 그 의진이 임진왜란 때 극적으로 또 위기를 넘기고 병자호란 때에도 분실되었다가 찾아내는 우여곡절을 겪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100년 뒤 영조 임금 때 1735년에 영조 임금이 세조 의진을 봤더니 이목구비가 박락이 돼가지고 형상을 분간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급히 모사를 해라, 100개 그려라 해서 한 점을 100개 그렸는데 그게 여러분 저 흑백 사진 속에 뒤쪽 벽에 걸려 있는 것, 저게 영조 때 모사한 것이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걸 그것을 이제 김은호 화백이 다시 한 점을 100개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원본은 1468년 세조 살아계실 때 그린 것이고요. 1735년에 하나를 모사했고 두 번째 모사가 1936년에 이루어집니다. 왜 이때 그리느냐? 모사본이 한 점밖에 없기 때문에 저거 한 점 사라지면 이제 세상에서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한 점을 더 그렸는데 저 그렸던 두 점이 지금 우리 곁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죠. 자, 근데 그 사진 속에 있던 저 흑백 사진 속에 세조의 모습이 손에 잡힐 듯 한데요. 더 가까이 더 이상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태조 의진과 비교를 하니까 이 용상이라든지 앉는 의자 이런 것이 좀 다르죠. 태조와 다른 임금들은 의진에 약간의 어떤 격의 차이가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저 왼쪽 세조 의진을 그릴 때 1936년에 모사를 할 때 그렸던 초본이 최근에 발견되어 가지고 국립고궁박물관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속의 의진의 그 밑그림을 우리가 당시에 남아있던 유물로 또 보면서 아 옛날 의진의 밑그림이 이렇게 철저하게 화원들의 공력이 들어간 그림이었구나 하는 걸 살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원종이란 이 추전왕이 계시는데요. 이 선조 임금의 다섯 번째 아들이고요. 인조 반정, 인조 임금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1623년에 대원군으로 책봉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렇게 불탄 모습으로 남아있는 저분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흉배라고 하는 가슴에 그려놓은 그 흉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백택이라고 하는 동물을 그린 흉배입니다. 이 백택이라고 하는 것은 대원군의 신분에게만 그려지는 흉배죠. 그래서 아 저분이 대원군이셨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1632년에 원종으로 이제 추전이 되거든요. 그런데 의진이 없습니다. 추전왕이시기 때문에 의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저분이 그로부터 20년 전 1613년에 익사 공신에 책봉이 됩니다. 그때 그렸던 공신 초상화를 의진 봉헌하는 곳에 봉헌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렇게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1936년에 김은호 화백이 또 한 점을 모사를 합니다. 그 모사본은 현재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오른쪽은 1623년에 그린 원본인데 불이 타가지고 저렇게 되어 있고요. 왼쪽은 1636년에 그린 건데 역시 불이 타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간신히 뭐가 남아 있습니까? 왼쪽 모사본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 속의 원종 임금의 모습을 이렇게 다행히 볼 수 있는 것이죠. 아, 그래서 모사본이긴 합니다만 원본을 철저히 고정해서 그린 거기 때문에 거의 저와 같은 모습이었다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고요. 아주 귀한 남아있는 이 원종의 초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의진 현존하는 의진 몇 점을 봤는데요. 우리 조선시대 왕은 27분인데 의진은 지금 한 6점을 넘지 못합니다. 그 많던 의진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제가 참 궁금했던 건데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태조, 영조, 철종, 고종, 순종 이외에는 여러분 의진을 직접 이렇게 볼 기회가 없었죠. 그 다 어디로 갔을까요? 역사를 보니까 1908년 지금 덕수궁이죠. 경운궁에 모든 서울에 있는 의진을 통합 보관해라 그래가지고 7분 임금의 의진이 모셔집니다. 그 이후 일제강점기 때인 1921년 이번에는 서울 이외에 있는 것들도 다 가지고 와서 신선원전이라는 건물을 지어서 여기서 모든 임금을 통합 보관을 합니다. 임금의 의진을. 11분의 임금이 의진이 저기에 남아있었던 거죠. 잘 보존이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신선원전 내부고요. 저렇게 이제 감실, 각 방이 11개죠. 한 방에 한 임금씩 의진을 모셨던 겁니다. 아, 그런데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궁궐이 뭐 폭격을 맞아가지고요. 사진처럼 뭐 풍비박산이 났죠. 그러나 궁궐에 있던 유물과 의진은 급히 이렇게 잘 보존을 해서 큰 위기를 넘깁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서울이 이제 점령을 당하면 이 유물들의 어떤 앞날을 보장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1950년 12월 이 의진을 포함한 창덕궁의 유물들을 부산 용두산공원 꼭대기에 피난을 시켜가지고 보관을 합니다. 국립국악원 창고가 있었다 그래요. 거기에 보관을 했고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잘 보관을 했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나고 바로 서울로 올라오면 좋았을 텐데 잠깐 머뭇거리는 사이에 화재가 발생해가지고요. 1954년 12월에 그 의진과 유물이 보관되어 있던 곳에 불길이 휩싸여버린 거죠. 그 창고에 열쇠를 가진 사람이 있었다면 바로 문을 열고 좀 이렇게 꺼낼 수도 있는데 열쇠 가진 사람이 현장에 없어가지고 다 타기를 기다렸다가 벽이 허물어졌을 때 끄집어냈는데 한 500점밖에 못 구했다 그래요. 한 3,500점이 저기서 제로 산화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합니다. 우리 문화재를 우리가 정말 얼마나 철저히 보관하고 보존해야 되겠다 하는 그 교훈을 뼈아픈 교훈을 전해준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신문에도 기사가 났고요. 제로 변환 국보 이렇게 났고요. 그 화재 현장에서 찾아낸 의진들이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보시는 태조, 순조, 익종 세 분은 얼굴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이 비유하면 현장에서 돌아가신 거나 다름이 없죠. 그런데 어떻게 태조, 순조, 익종인지 알 수가 있느냐. 오른쪽 상단에 표제가 적혀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고요. 제일 오른쪽에 계신 철종 임금은 얼굴은 남아있죠. 네, 그래서 살릴 수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 다치지 않고 그 불길 속을 걸어나왔다고 하실 만한 분이 영조 임금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임금, 그러면 뭐 당연히 영조 임금 모실 수가 있죠. 참 불행 중에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한 48점 정도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1935년에 선원전에 있던 모든 영정을 수리를 합니다. 그 수리 보고서에 의진들의 어떤 그 목록이 적히는데 그걸 제가 표로 정리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한 46전 정도가 됩니다. 태조께서는 익성관 3점, 세조 원종 1점씩, 어느 임금이 가장 많을까요? 고종 임금이 가장 많군요. 9점, 순종이 7점, 예. 36점이 부산으로 피난 가서 다 한 줌에 죄로 사라지고 영조와 철종 임금 두 분만이 우리 곁에 남게 된 아주 안타까운 사연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지는 안타깝게도 지금 전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진을 그렸던 그 화가들이 그렸던 사대부의 초상화들이 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대부 초상화의 어떤 그 흐름을 잠깐 보면 17세기 초상화는 굉장히 좀 불합리한 면이 많습니다. 눈은 정면인데 얼굴은 측면이고 코는 측면이고 이게 좀 여러 가지가 안 맞죠. 그런 것들이 숙종대 18세기 초에 중국에서 이 서양화법이 반영된 그림들을 가지고 와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혀 다른 우리 조선적인 스타일로
의진을 바꾸어 낸 게 이제 영조대에 등장하는 사대부 초상이고요. 정조대에 가면 또 아주 극사시대의 초상화로 가장 조선적인 양식의 초상화로 이제 거듭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초상화의 절정기에 대표작을 한 점 들으라 그러면 이 이명기와 김홍도가 그린 서직수 초상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명기 김홍도는 이 정조 임금을 비롯해서 많은 의진 제작에 참여했던 화가들이고요. 이 초상화를 보면 우리 의진의 어떤 수준, 의진의 어떤 그 예술적인 조형적인 깊이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얼굴 보시면 잘 그렸죠? 아주 그 피부의 질감, 그죠? 이 촉촉한 살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잘 그렸는데 저 초상화의 주인공인 서직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평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저 오른쪽 두 줄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명기가 내 얼굴을 그리고 김홍도가 내 몸을 그렸는데 이 두 사람은 그림으로 이름을 떨친 화가라고 하지만 불능화, 능히 그리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그리지 못했느냐? 일편영대, 한 조각 내 마음은 그리지 못했다 이런 말을 남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 그려서 극찬을 해도 부족할 그림인데 서직수는 그걸 저 그림을 결코 잘 그린 그림으로 보지 않습니다. 서직수의 저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대 사람들이 초상화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았는가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겉만 담게 잘 그렸다고 결코 좋은 초상화로 평가하지 않았던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인공의 내면 세계, 인품, 성격,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의 분위기가 그림 속에 담겨야 된다는 것이죠. 서직수는 그렇게 좋게 호평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상화라는 것이 얼마나 그 화원들이 그려낸 초상화지만 거기에는 어떤 잘 그리는 기술적인 요인도 있지만 그 사람의 어떤 심성을 읽어내는 아주 고차원적인 예술적인 또 그런 깊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런 기록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 이 그림도 이명기라는 화가가 그린 것입니다. 정면을 그리기가 참 힘든데요. 우리 당당한 우리 조선 후기 관료의 풍모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얼굴 한번 보실까요? 아주 그 피부에 모공까지 그려낼 정도의 아주 그 극사실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한번 더 확대해 볼까요? 검버섯, 주름, 피부의 결, 눈썹 하나 빠뜨리지 않죠. 예. 어마어마한 사실의 세계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여러분 근데 우리 한국 미술의 특징은 주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한국인들의 어떤 미감 속에는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 이런 것보다 뭔가 좀 자연스럽고 어스룩한 가운데서 편안함을 주는 것, 그게 한국적인 미감, 소박하고 소탈한 것 이렇게 강조되어 왔습니다만 맞는 말씀입니다만 너무 강조되어 온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런 초상화를 보면 우리 초상화가들이 추구했던 것은 정말 완벽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고 섬세하고 사실적인 그림을 추구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뭐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이 초상화로서의 어떤 가치와 의미가 결코 뒤지지 않는 세계적인 어떤 그 초상화와 경쟁해도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조선 후기 이 초상화의 극사실의 세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의 의진은 참 부산에서 화재 사고 이후 참 저렇게 안타깝게 사라져가고 또 저런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의진을 복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진에는 추사의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임금들의 모습을 훗날 약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또 그릴 수 있는 것도 우리 의진의 전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7분의 의진들을 다시 이렇게 좀 복원하는 의미로 그려서 저 신선원전 감시를 다시 장식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좀 어색하겠지만 50년, 100년 뒤에는 문화재로 대접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궁궐의 복원은 건축물만 복원되어서는 안 되고 그 내부에 있는 유물들을 제 위치에 모셔다 놓는 것,
저는 이것이 진정한 복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참담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의진들을 좀 좋은 모습으로 다시 거듭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렇게 볼 때 우리 의진의 역사는 결코 소멸돼 사라진 역사가 아니라 결코 사라지지 않는 불멸의 초상이다 라는 말로 저는 오늘 강의를 요약하고자 합니다. 예,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